오징어 튀김. 아, 너무 맛있어. 감자.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여행 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아침 시간이라. 빵을 하나 먹고 갈까? 야. 자, 본조르노 솔로 우나. 아, 오케이. 그렇지. 조금 전에는 분명히 사람이 없었거든요. 주말이라 그런지 한적하다 싶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훅 늘어났어요. 그렇지. 커피와 빵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스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헬라. 아, 보사벨의 디피우 운 스프레무타 주스를 하나 시켰습니다. 맞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금 걸어보니까 이렇게 지중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렇게 바다에서 강으로 연결되고 휴일에 나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트가 많이 보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배만 해도 몇대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화창하고 지중해와 너무 잘 어울리는 날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체감 온도는 사실상 10도, 13도 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비행기가 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5분에 한 대씩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퓨유미치노. 지금 시간은 이제 12시가 조금 넘은 상태인데 특히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해산물 튀김을 많이 팔거든요. Fish and chips. 해산물 튀김을 판매하고 있는. 작고 조용한 도시이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뭔가 많이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요. 하지만 제가 아침을 먹은 게 얼마 안 돼서 당장 먹고 싶은 건 없고 해산물 튀김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튀김을 좀 참으려고 했는데 여기 또 줄까지 서 있는 걸 보니까 못 참겠어요. 저도 한번 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Ciao. Take away. To go. Great. Laura, ciao. Ciao. Buongiorno. Posso avere calamari? Sì. Take away. Sì. Va bene. Grazie. 포장을 해 가려고 일단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오징어 튀김 되게 맛있거든요. 레몬과 함께 먹는 튀김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favorite food입니다. 오케이. Grazie. 10 euro. Ciao. Bravo. Grazie. Ok, grazie mille, ciao. 제가 그렇게 먹고 싶던 튀김을 일단 샀습니다. 자, 이거를 길거리에서 또 먹어줘야 맛있거든요. 갑자기 신났어. 아, 좀 전까지 아침이어서 조금 차분한 기분이었는데 칼라마리를 타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자냐, 마자냐. 마자냐, 마자냐. 음료를 사오는 걸 깜빡했네요. 아, 짜잔, 짜잔, 짜잔. 튀김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짜잔. 물론 식당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먹는 이 맛은 드셔보셔야 알아요. 레몬. 약간은 이제 비린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몬을 뿌리고, 냄새 좋다. 포크를 이용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자유롭게 먹긴 힘들거든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튀김 감자.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레몬즙을 짜주면 레몬도 엄청 큰 거를 줬어요. 엄청 큰 레몬을 자른 것 같은데. 콜라를 먹으면 에스프레소도 먹어야 되는데. 따뜻할 때 일단 말씀 받고 콜라를 사서 숙소 가서 나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